이번 강의는 임시표, 조표와 잇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임시표에서는 그 세 가지가 있지요. 뭐가 있느냐? 자, 샵이 있고요. 플랫이 있고 내추럴이 있지요. 자, 이거는 샵. 그러면은 먼저 샵부터 한번 해볼게요. 샵. 샵. 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음 올림입니다. 반음 올림. 반음 올림이라는 것은 도라는 음이 있어서 있을 때 이 사분음표로 도라는 음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항상 임시표 조표는 앞에가 붙는 겁니다. 앞에가 이렇게. 샵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반음을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음계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은 12음계에서도 이 샵이 붙는 것과 레 자리에 플랫이 붙는 것하고 같겠죠? 그러면은 딴 이름 한 소리라고 공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읽을 때 말 그대로 오름계 읽듯이 대라고 읽습니다. 대. 반음 올리는 거예요. 도가 아니고 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샵 붙는 순서로는 많이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뭐 파도솔레 라미시, 파도솔레 라미시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샵 붙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음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항상 마디별로 각 음에 이렇게 조표가 샵이 붙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 도자리에 샵을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높은 음자리표 바로 옆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자리에 음이 걸쳐 있지요. 그럼 이 도자리는 그냥 보면은 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표가 도자리에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아, 이 앞에 부분부터 샵이 몇 개인가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도자리에 자동으로 샵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높은 음자리 옆에 이렇게 조표가 붙는 거는 모든 음마다 마디마다 이렇게 조표를 그릴 수가 없어서 앞에 이렇게 머리에 미리서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표가 이렇게 안 그려져 있어도 아, 이거는 도가 아니고 이 도자리에 샵이 붙어있어 적용을 해서 대라는 얘기죠. 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샵 붙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왜? 온음계잖아요. 온음계. 온음계마다 다 샵이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온음계는 7개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자, 이렇게 붙습니다. 붙는 순서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아시겠어요? 이걸 그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파, 도, 솔 한다면 파, 도, 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리면은 좀 이상해요. 지그작으로 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기,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이 펼쳐지게끔. 뭐, 안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솔, 레, 뭐, 라. 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린다거나. 밑으로 라를 그린다거나. 그럼 좀 그림이 깨지지요. 뭐, 미, 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좀 그림이 깨져요. 가지런히 이렇게 딱 모일 수 있게끔
순서대로 파도 솔레 라미 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꼭 숙지 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파도 솔레 라미 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높은 음자리 옆에 좌표가 몇 개 분리에 따라서 머릿속에만 입력만 하고 계시고 악보는 보시고 그 자리에 반음씩 올려서 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좌표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높은 음자리비 옆에 있는 거는 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이 파음에 걸치는 음표는 무조건 샵을 붙여서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높은 자리 옆에가 있는 거죠. 곡이 끝날 때까지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조표는. 그리고 또 마디별로 예를 들어서 도, 레, 미, 파.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조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마디 안에서 따로 이렇게 하나씩 그려지는 거는 이 마디 안에서만 이 조표가 통용이 된다는 거. 이 음정이. 자, 지금 제가 솔라 솔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읽어보면은 도, 레, 미, 얘가 일로 적용이 됩니다. 피가 되겠죠? 오음계 반음계에서 저 공부하셨죠? 피, 솔 자리에 샵이 붙어 있어요. 그럼 셀이 됩니다. 셀, 라.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솔입니까? 자, 마디 안에서의 좌표가 붙어 있는 거는 그 마디 안에 있는 음만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셀, 라, 이거는 좌표가 없이 그냥 솔, 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부분에 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솔 자리는 똑같이 여기에다가 샵을 안 붙여도 이 마디 안에서만큼만 이것도 같이 셀이 된다는 얘기예요. 셀. 그러면은 이 임시적으로 이 마디 안에 붙어 있는 이 샵은 이 마디 안에서만이 효력을 발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에 붙어 있는 이 같은 샵은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파 자리만. 이해하셨어요? 자, 이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따로 이 자리에 또 그 다음 마디에 솔, 라, 솔, 뭐, 파, 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다음에 이 솔, 샵 붙었는데 여기도 샵 아니냐? 아닙니다. 그럼 여기 뭐 내추럴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임시조표라는 거는 마디 안에서 있는 거는 그 마디 안에 것만 통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갔을 때 소리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솔을 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자 플랫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플랫. 이번에 솔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솔 가지고 여기가 플랫이 붙어 있어요. 플랫. 그러면은 딴 이름 한 소리 공부하셨죠? 저하고 파샵이나 솔 플랫이나 똑같죠? 피다 이 말이에요. 피. 자, 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피라고 읽으셔야 돼요. 피. 자, 그럼 얘 플랫도 쓰임새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플랫 붙는 순서는 샵 붙는 순서 반대입니다. 파도 솔레 라미 시. 샵 붙는 순서가 파도 솔레 라미 시라 그랬죠? 그러면 플랫 붙는 순서는 거꾸로 시미라레 솔도 파. 자, 이것도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리듬을 타면서 외워 보세요. 파도 솔레 라미 시 시미라레 솔도 파. 왜냐? 내 몸의 박자 감각과 리듬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몸이 항상
움직일 때는 이제 몸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내 연주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박자와 리듬은 평상시 때 내 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내가 음악만 나와도 내가 몸을 박자를 탈 수 있는 리듬을 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악보 음표 위에 보면은 이제 난중에 뭐 크리센도도 있고 뭐 데크리센도도 있고 여기에 뭐 기호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볼 게 너무 음정도 봐야 되고 꼬리표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다 봐야 된다 이 한눈에. 그래서 박자와 리듬은 자유로우라고. 박자와 리듬은 내가 몸에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리듬을 그 파도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를 외우시는 것도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파도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외우시란 얘기예요. 무의식 중에서 박자와 리듬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자,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 이것도 이 오선지 안에서 대각선 모양으로 잘 그랬어야 돼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보기 좋죠?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이 일곱 개 음이, 온음계 일곱 개가 걸친 음은 다 반음씩 불어달란 얘기예요. 다 불어달란 얘기예요. 샵하고 똑같아요. 샵은 그 음 자리에 반음씩 다 올려주는 거고요. 이 플랫은 반음씩 다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알기 쉽게 플랫 하나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플랫 하나를 놓고. 자, 플랫을 하나 놓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음자리 바로 머리말의 우측에 있는 이 플랫은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전체를 관장한다 그랬어요. 전체를 다 통용을 한다 그랬어요. C 자리에 있는 음은 무조건 C 플랫을 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가 되겠죠. 리, 라샵, 딴 이름한 소리, 라샵, C 플랫. 그럼 리.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솔, 라, 리, 도, 도, 리, 라, 솔 이 다음에 내려오니까 여기가 솔 자리에 플랫이 붙었어요. 솔 자리에 플랫. 솔 자리에 플랫은 파샵도 될 수 있고 솔 플랫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딴 이름 한 소리. 피가 된다는 얘기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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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피, 라, 또 솔 자리 이대로 있어요. 샵 설명할 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임시 조표는 이 마디 안에서만 제가 통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마디 안에서만. 그래서 이 솔 자리는 자연스럽게 이 마디 안에가 솔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가 이미 임시표가 조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솔 자리는 같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서 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반음 올림, 반음 내림. 반음 올림은 샵, 반음 내림은 플랫. 자, 그러면 이제 이 샵과 플랫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중재하는 역할. 그게 뭐냐? 자,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내추럴. 내추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 제자리표. 제자리 임시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자, 변호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샵과 플랫에.
둘이 나는 샤발레, 나는 프리할레 그런데 이 내추럴이 중간에서 딱 중재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악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도, 대, 도, 대. 임시조표는 항상 그 마디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럼 여기에서 임시조표가 없으면 다 도예요. 그렇죠? 한마디에 사분음표로 네 개를 이루어져서 음을 하나하나씩 네 개를 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조표가 없으면은 다 도야. 그런데 임시조표가 있어. 앞에는 조표가 없고 두 번째는 샵이 붙었고 세 번째는 내추럴이 붙어 있어. 자, 내추럴이. 그리고 다시 샵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 대, 내추럴은 제자리표라 그랬죠. 다시 도로 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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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도, 대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샵이 없어.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도는 바로 앞에 박자에 있는 임시조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그 마디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 바로 앞에 것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 대, 도, 도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다시 이 음을 내가 대를 불고 싶, 대를 불고 싶어서 대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시 샵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도, 대, 도, 대. 그리고 여기서 임시조표가 이 다음 마디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임시조표가 다음 마디까지 다음 마디 그 음까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도대도대도대도대 이렇게 부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는 악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도대도대도대도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타이로 이렇게 이어놨어요. 타이로. 같은 음자리에다가 이렇게 타이로 이어놨어요. 이어놓으면은 이 마디와 상관없이 이 앞에 붙어있던 이 조표가 슝 하고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이 음까지 넘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 도, 대까지 넘어왔는데 이거를 대를 불고 싶다. 이미 일로 마디로 넘어와 버렸어. 넘어와 버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같이 통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두 번째 마디에 제자리를 불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요. 그러면은 도, 대, 도, 대, 도. 대, 네, 이렇게 가죠. 또 여기가 조표가 이렇게 임시표가 앞에 박자의 조표만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앞에 박자는 넘어왔고 여기서는 또 여기서 조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음을 재음을 불기 위해서는 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대가 되죠. 왜? 얘는 바로 앞에 임시조표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추럴 조표입니다. 임시표. 자, 내추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히 빨리 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리지요. 자,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임시표에서 샵은 뭐라고요? 반음 올림이라 그랬죠? 플랫은 뭐라 그랬죠? 반음을 내린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 음에서. 그리고 붙는 순서는 파도솔레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거를 중재를 하고 음을 이동이 일어났을 때 마디 안에서 임시조표가 샵이나 프렛이 이동됐을 때 내가 그거를 음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고 중재를 해주는 게 내추럴 자리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설명이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임시표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